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타겟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9%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일단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연간 가이던스 때문이었는데요. 이 타겟의 경우에는 배송도 소비자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는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주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크로거입니다. 식료품 체인 기업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텔시 측에서는 크로거의 옴니채널 성장 기대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47달러 선에서 54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을 다른 곳으로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는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팬데믹 수혜주이죠. 준비디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10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성장세는 35%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는데 이번에는 21% 성장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잡았는데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번 해에는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직접 CEO가 나와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6%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인데요. 리비안은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여럿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리비안이 현재 맞이한 역풍이 너무 많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비안의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곧 해제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함께 나왔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110달러 선에서 7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8%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인데 간밤에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잡았습니다. 올해 전기차의 생산량의 목표치를 40% 이상 축소하겠다라고 CEO가 직접 나와서 밝혔는데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리와 카펫과 같은 원자재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차량의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15%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근본 지정학적 리스크는 인플레 및 경기 둔화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여전히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러시아 ETF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30% 하락에 이어 추가 19%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두 배를 추정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루브라 폭락에 따른 뱅크런 사태까지 겹치며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지금 대폭 인상한 상태고요. 금융시장은 지금 현재 안전자산 선호세가 좀 강화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1.7%까지 내려갔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1온스당 2% 이상 상승하며 급등하며 1945달러까지 지금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6천만 배럴 방출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7년 내 최고치인 106.7불을 돌파하며 유가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러시아가 전 세계 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팔라듐도 지금 급등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옥수수, 소맥, 대두 등 곡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며 인플레 우려를 좀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에 따른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23년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가 있다고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머니마켓은 3월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지금 철회한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에 발표될 3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경제 제재 조치 강도 및 군사적 움직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주가 등락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 심리, 지금 변동성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투자 심리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31.4포인트로 높은 변동성 수준을 유지하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2.5%의 지수 등락 가능이 여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전 역시 18% 정도의 변동성이 지금 상승한 상태인데요. 올해 최고치인 35%까지 지금 급등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 역시 위험 자산 회피 구간의 바닥에서 지난주 개선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지금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투자 심리 약화로 지금 다시 재차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 스프레드가 약화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JP모건 CEO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의 지금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지금 제외 움직임으로 의도치하는 결과를 좀 초래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이고요. 유동성 회수로 변동성 확대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투자 심리가 지금 불안한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경기 둔화에 따라 인플레 우려까지 지금 겹치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외변수에 민감한 한국 증시는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휴장이었던 관계로 지금 한국 증시는 이틀 전 코스피 야간 선물의 그 상승 흐름을 영향을 받지 못한 상태고요. 전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금일은 미국 주요 지수 하락과 더불어 유로 지수가 지금 4% 하락을 하였고요. MSCI 코리아 ETF도 1.2% 하락,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한 1.5% 하락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도 하락을 하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3% 이상 하락, 다음 성장주의 대표적인 테슬라 역시 1% 정도 하락하였고요. 다만 긍정적 요인도 좀 있는데요. 한국 2월 수출이 20%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요. 중국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러시아가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지금 재해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일 이내에 좀 결정될 전망이고요. 러시아 재해 시 한국 시장으로 유입 가능 금액은 한 4조 원 전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SG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격화 시 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한국은 지금 매도 의견을 좀 내었고요. 다만 갈등이 완화되거나 좀 억제될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및 펀디멘털 개선세로 상당한 업사이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낙폭을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